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today? Yes. 오늘 너무 귀여워요. 오랜만에 라방 켰는데 일하는 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누구? 지성입니다. TANJS. 놀아주세요. 여러분 놀아주러 왔습니다. 아, 운전 중이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른 집에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갔다 왔어? 학교는 오늘 못 갔어요. 댓글 읽어주세요. 댓글 읽어줬습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지? 오늘 작업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참 착해 보인다. 원래 착해. 머리 했나? 아, 머리는 안 해가지고 머리 안 했어요. 그냥. 제 원래 머리입니다. 안에 빨간색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새로운 안경이다. 아, 이거 원래 쓰던, 계속 쓰던 안경인데. 네, 여러분. 계속 쓰던 거예요. 안경 너무 멋있어. 이걸 안 쓰면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써줘야 해요. 오늘 완전 안경 똑똑이 같다. 똑똑이 원래 좀 제가 좀 똑똑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붕붕 떠가지고 완전 막 붕붕 떠요, 완전. 이게 머리 색깔이 약간 그 안쪽 색깔이 살제 피부색이랑 좀 비슷해지니까 가끔 이렇게 했을 때 머리숱이 없는 것 같아요. 상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의 컬을 이렇게 줘야 돼요.
머리를 내렸을 때. 원래 모자를 쓰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예스. 이상한데? 오늘 젊어 보인다. 젊죠? 네, 젊습니다. 아직 여러 19. 한 몇세야? 19.7세? 19.8세 정도 되기 때문에 지성이 한입 삼켜도 돼? 여기 이거 가져가. 늘 잘생겼어, 지성아. 아, 요즘 얼굴 컨디션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피부가 막안 좋았었다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네. 그게 뭐야. 되게 회복이 잘 되네요, 피부가. 19.8개월 아니냐고. 아, 19.8개월은 아니고요. 그럼 요만 해야죠, 제가. 아니, 요만 해야 되나? 이렇게 앉고. 지성이 머리 만져도 돼? 저녁 먹었냐고. 저녁 아직 뭐래 좀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한 4시쯤인가? 뭐뭘 먹어가지고 제가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배가 안 고파서 이거 좀 켜야겠다. 이러면 좀 괜찮지? 잘 보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귀엽다.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워서. 밥 많이 먹어라, 애기. 밥 어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제 계속 먹어가지고 뭔가 예 배가 그렇게 막 고프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쉬다가 나왔어요. 감기 조심해. 아, 맞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공카에도 올렸었는데 날씨가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낮엔 굉장히 덥지만 밤엔 되게 굉장히 좀 쌀쌀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작업실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되게 좁아요. 이게 카메라에서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생각보다 넓게 나오더라고. 넓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아니까 작다고 보이는 건지 약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좀 넓, 생각보다 넓어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되게 좁아요, 그냥. 네.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서. 2평도 안 됩니다. 지성이 작업실에 티깅 멤버 누구누구 와봤어? 현엽이 형이랑 재준이 형밖에 안 와봤어요. 작업실 이사 왔고, 작업실 돈이 없어서 제가 작업실 이사 갈 돈은 없어요, 여러분. 좀더 이제 하스를 해가지고 음악도 많이 만들고 해서 해야죠. 제 꿈입니다. 작업실 구경 금방 시켜줄 수 있겠다. 이게 다예요.
구경 시켜드릴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아. 트니까 약간 쌀쌀한데 깨끗하게 해놓고 사네. 사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여러분. 또 보여드릴 수가 없는 네, 좀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예. 어. 아, 저는 좀 그런데 예. 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뭐야 들어왔어.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방금 일시정이 돼가지고 좀 놀랐어요. 요 정도. 아 컴퓨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제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두두두 랩 파트 너무 좋아. 아 근데 두두두가 굉장히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가사를 잘 쓴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그 억양 가이드를 받았을 때 그 뉘앙스랑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가사를 잘 쓴 것 같진 않고 그냥 되게 어 나 좀 잘 랩핑을 했구나 랩핑을 잘 했구나 정도. 일하다가 피곤할 때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음? 여기 그냥 간단한 소파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좁아가지고 그렇게 소파가 큰 소파는 아니에요. 안경 알이 있는 건가? 이거 있어요. 시력이 제가 안 좋아서 이거 껴야 제가 눈을 이렇게 하고 안 봐요. 그래서 안경을. 예. 지성이가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가사는 뭐야? 찾아볼까? BTAN 뭔가 워킹 온 더 문도 잘 썼다 생각했고 언제나도 좋았어요. 언제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드나잇 저희가 리메이크한 노래죠. 그것도 굉장히 제가 잘 썼다는 아닌데 되게 쓱싹 썼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기실에서 쓴 거였거든요. 그게 음방 뮤직뱅크 할 때 대기실이었는데 그때 빨리 써봐야지 하고 썼는데 그걸로 쓱싹 돼가지고 또 언제나 이거는 약간 좀 애정이 있는 곡이죠.
언제나는 엄청 애정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언제나. 언제나도 되게 좋았어요. 그거 뭐야. 브릿지 맞나? 브릿지랑 2절도 되게 좋았어요. 2절에 약간 제가 표현했던 그 재밌는 가사들도 그렇고. 정말 이제 엄청난 애정이 있는 건 너란 별이죠. 저와 재준이 형의 그 엄청난 그 조화가 있었지 않았나. 굉장히 그거 뭐야. 탑라인을 쓸때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재준이 형 작업실 가가지고 재준이 형이랑 같이 계속 흥얼거리면서 형 여기 라인 어때요? 라인 어때요? 계속 이러고. 재준이 형도 되게 잘 해요. 제가 탑라인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옆에서 의견 살짝 형 이런 라인 어때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딱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같이 했던 겁니다. 재준이 형 작업실이랑 가까워? 생각보다 가까워요. 여기랑 되게 가까운, 아, 가깝진 않고, 네. 아, 가깝다고 해야 되나? 한차 타고 15분 정도? 아, 차 타고 10분? 네, 그 정도? 그래서 가사는 그렇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란 별 되게 잘 했었다 생각했지. 그걸 되게 좋아요, 약간. 밤하늘의 별처럼 너가 어디서도 볼수 있도록 나타나는 너만 보는 바보. 이게 약간 곱씹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거잖아요. 약간 상상이 되는 가사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어디서든지 볼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는 진짜 별이 떠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 볼수 있으니까.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해외에 있어도 볼수 있으니까. 너란 별 틀어드릴까요? 너란 별. 너란 별 되게 좋았죠. 근데 제가 노래를 디렉을 되게 많이 안 해가지고 디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 녹음할 때는 재준이 형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디렉을 많이 봐달라고 형이. 근데 재준이 형이 또 디렉을 되게 잘 봐요. 그래서 완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항상 형들한테. 재준이 형도 그렇고 주한이 형도 그렇고. 랩이 되게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녹음을. 지성이 나중에 혼자 디렉 보면 어떻게 할것 같아? 저는 그래도 장난치면서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디렉을 본다는 거는 이제 그 찝어줘야 될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보컬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형들이 더잘 알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전 내가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은 되게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이제 형들이 여기 하나하나 다
해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요런 데도 봐야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게 많이 있었죠. 하지만 더 배워야 합니다. 아직 더 배워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만으로 18살인데 뭐 맞아요. 저 이제 만 18 됐습니다. 8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랩 해줘 이러시는데 오케이.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목이랑 코보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너에게 쏟아진 별들을 따라서 그 손 놓지 않기로 약속했어. 나 밤하늘의 별처럼 네가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나만 보는 바보. 말없이 바람만 봐도 서로의 부족한 마음 맞나 이거? 잠시만요 죄송해요. 말없이 바람만 봐도 서로의 부족한 마음 속 빈 곳 하나 없이 채워주고 밝게 빛나는 별들을 따라 너를 향한 마음 하나 남김없이 말해도 손을 모아 기도해 밤하늘 별들이 떨어질 때 너 그리고 나 우리 둘이 알잖아 영원히 하늘이 빛을 마주할 때 Beautiful. 아니, 가사가 계속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썼던 가사가 있거든요. 그 너란 별이라는 노래가 원래 다른 이별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썼었는데 그거랑 계속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저 덕분에 랩이 좋아졌다고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뿌듯한 것도 있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아요. 되게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해요 다들. 제가 랩을 더 뭐지? 아 근데 요즘 되게 하고 싶은 랩들이 있는데 요즘 약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전에는 어쨌든 제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도 있고 뭔가 좀 굳이 그 비속어를 그 음악에다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비속어를 쓰면은 좀 더 자극적인 것도 있고 꽂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표현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 살살 이제 좀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에도 근데 조금씩 했었어요. 약간 예전에 뭔가 뭐 그렇게 막 심한 비속어가 아니라 저희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20, 30대가 많이 쓰는 그냥 비속어 같은 거 예전에도 몇 개 했었는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맞아 은어 막 비속어까지는 아니고 은어 같은 거 많이 썼었는데
Yes. You look very pretty today. Thank you. Good. Jisung아. Yes. 랩의 세계는 심오하구나. 저도 원래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그 뭐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씬이 있고 그 힙합 씬 안에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좀 그것도 있고 또 아이돌로서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조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잘해서 뭔가 대중 가요 힙합과 아이돌 해서 이렇게 그 꼭대기는 제가 목표는 좋은 가요가 그게 제 목표예요. 좋은 가요. 왜 이렇게 늘어나지고? 지성의 생각에 그 목표에 좀 다 있는 것 같은 선배가 있어? 아, 이미 저는 그 아이돌로서 많은 분들이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예 뭐, 제이팍 선배님이나 아예 이미 그 선에 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발자취를 좀 더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뭐, 제이팍, 뭐, 그, GD 선배님이나 아니면 지코 선배님, 뭐 송민호 선배님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보컬 쪽으로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이팍도 아이돌인가? 이게 2PM으로 아이돌 그거를 예 하셨어가지고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알고는 있었는데 역시 MZ 세대여서 예. 뭔가 또 대단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김지성 공사 아니지. 크크크크. 아이. 아, 들켰네. 또 되게 많은데. 아, 그 또 바비 선배님이나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대중 가요에 힙합을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되게 근데 물론 그 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뭐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이라든지 되게 가요 대중 가요 우리 한국 대중가요? 지성이 그럼 언더에 있는 분들 것도 많이 들어? 아 언더 사실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지나가다가 그 뜨면은 들어요. 뜨면은 틀고 잘 이제 찾아보지를 제가 않으니까. 그래서 뜨면 무조건 들으려고 해요. 그 이제 이렇게
그냥 보이는 화면에 이제 피드에 뜨는 것들, 피드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성이 빼고 랩 잘한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이게 되게 의아할 수 있어요. 주한이 형이 랩을 되게 잘해요. 주한이 형이 뭔가 진짜 올라운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스타일이랑 완전 다른 랩을 하시는데 되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주한이 다 잘하지. 주한이 형이 랩을 되게 생각보다 잘해요. 재준이는 아니고, 재준이 형도 그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막 뭐지? 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필요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이제 주한이 형은 이제 뭔가 진짜 다 잘하려고 하는 느낌? 재준이 형도 랩 되게 잘해요. 그 라스트 찬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라우라를 봤을 때도 그렇고 잘하는데, 주한이 형이 이제 뭔가 진짜 오 와우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성이도 올라운더잖아. 감사합니다. 저 노래를 요즘 좀 잘하고 싶어서 그 옛날에 연습했던 건 되게 많아요. 그거 뭐야, 또 이제 Fancy Child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Crush 선배님의 2411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그걸 되게 연습 많이 했었던 것도 있어요. 또 이제 또 많이 계속 되게 많이 불렀었던 너는 나 나는 너도 되게 많이 불렀었고, 들어볼게. 아니 들어볼 예. 지성이는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와, 그걸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뭘 했을까 내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상 이거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할 줄을 모르거든요 제가. 아, 2411입니다. 2411. 버스는 계속 달려. Oh yeah. 내가 너무 고프네. Oh no, yeah. 맨 뒤 자리 오른쪽에 앉아. 창밖은 나보다 항상 밝아. Yeah. 마장동 종점 차고지. 부터 왕십리 옥수동호 대교지. 남의 납구 정로대어. Shit. 이곳은 내 입시 학원 연습실. 다시 막차로 집에 돌아가는 길. 동호대교 위 야광에서 윈니 휴스턴에 saving on my love for you.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으면 내 단독 무대 위가 보여. Yeah. This the beast in my dreams. This the beast stage we, yeah. This the beast,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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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 키를 낮춰서 불렀는데. 상태가 뭔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그거 뭐야, 환절기여가지고. 이게 비염인들은 아실 겁니다. 환절기에 진짜 다들 환장해서 큰일 나요 진짜.
2411, 제가 방금 부른 게 2411 노래예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완전. 또 뭐가 있지? 내 플레이리스트를 볼까? 지플리. 제 멜론에다가 항상 지플리 이렇게 해놓거든요. 아, 요즘 저 완전 빠진 노래 있어요. 좀 된 건데, 좀 제가 시대를 좀 늦게 타나 봐요, 항상. 그, 아이콘 선배님들, 지몬미라는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진짜. 또 뭐가 있지? 되게 많아요, 저도 지플리의 노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 들은 제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 또 뭐야? 빅뱅 선배님들 노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지? 방금 제가 크러쉬 선배님 241 불렀는데, 크러쉬 선배님 잊을만하면 노래도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또 딘 선배님 21 있거든요. 21 이 노래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 뭔가 또 딱히 그게 없다. 내가 이거 진짜 좋아요 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뭔가 다 좋아하니까 그 이 노래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뭔가 다 비슷비슷해서 그루비룸 선배님들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처음 해야겠다 한 게 이제 그루비룸 선배님들 음악 듣고,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사운드를 내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 음악을 시작한 그루비룸이고 랩을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지코 선배님을 보고 있어서. 어쨌든 그루비룸 선배님들이 앨범 낸 것 중에 행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좋아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듣고 와우 대박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My Paradise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청하 선배님이랑 이제 래퍼 빈센님 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진짜 좋아요. 또 밑으로 가니까 또 다 그루비룸 선배님 노래 다 비슷하네요. 그루비룸 선배님 노래, 지코 선배님 노래, 뭐지? 딘 선배님, 크러쉬 선배님. 그냥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놨네. 마이너 선배님도 있고. 맞아요. 저 한 명한테 꽂히는 타입이에요. 진짜. 완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다 있어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꽂혀요.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대단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꽂혀요. 그래서 완전 다 찾아보는 느낌? 빅뱅 선배님들 노래 쫙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저 되게 저스티스님 진짜 랩을 듣고 우와 뭐야 이런 랩핑, 또 막 찾아보다가 어디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이제 음악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음악을 되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마인드랑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꽂혔던 사람입니다. 되게 항상 한 명한테 꽂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덕후의 기질이 확실히 있어요. 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 이제 뭐 뭔가 뭐 여성 연예인분들 되게 이렇게 꽂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10대 남자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남성분들을 덕질하는 그런 느낌? 이게 약간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지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대를 엄청 찾아보거든요. 진짜로 일단 여기서 무대를 했대 라는 그 정보가 입수되면은 바로 무대 영상 그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관객분들이 그걸 일단은 다 서치해서 다 찾아보고 이만큼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무대를 엄청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롤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 내 저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만약에 후배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첫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내 무대를 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오늘부터 할게요. 뭔가 이 친구는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야생돌에서 랩을 했던 무대가 있어요. 근데 거의 가사 중에 Vivi sign up camera 맞아 나도 아이돌이지 그런데도 찾아 내 앞길은 누군가와 비교 못할 위로 get it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제 마인드를 얘기했던 거였어요. 똑같이 나도 이제 Vivi sign 하고 카메라 앞에서 아이돌처럼 하고 하지만 나도 내 앞길은 다른 앞길을 보고 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에 있는 그거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아이돌 말고 래퍼로서 비교 당하고파 Yes, I'm going hard rapping. 이것도 이제 랩을 할 때는 뭔가 뭐지? 잘한다. 근데 이제 아이돌 말고 이제 약간 래퍼로 봤을 때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느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었어요. 그냥 물론 되게 다들 너무 잘하시는 그룹들이 되게 많지만 뭔가 아예 다른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얘는 진짜 랩을 래퍼분들처럼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야망이 있죠. 그렇죠. 약간 증명에 목말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Show and prove! 아이돌 래퍼가 아니라 그냥 래퍼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이돌 래퍼예요. 저는
전 어쩔 수 없이 아이돌 래퍼인데 이제 얘는 아이돌 래퍼긴 하지만 뭔가 진짜다 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약간 실력이 래퍼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구나 라는. 지성의 MBTI가 뭐더라? 저는 최근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ESFP입니다. 약간 모르겠어요. 왜 ESFP였지? 원래 ENFP였는데 맞아요. 노래 못해서 랩하는 래퍼 아니고 랩을 잘해서 래퍼하는 진짜 래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칭찬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칭찬을 와우 뭐 엄청난.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칭찬이에요. 뭐지? 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열아홉이 어딨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방구석 콘서트 같은 거 해볼까? 내가 뭐가 있지? 예전에 했던 것들 뭔가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원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막 뭐 야생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했던 것도 그렇고 아니 뭐 계속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도 그렇고 신청곡 받습니다. 두두두 우산지성 보고파. Yeah, 잠시 turn off your phone. 하던 일은 멈추고 다 airplane mode. You choose 내게 왜 so cold. 뭔가 우산이 없네. It's so cold. 막 이렇게 돌렸었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면. 지금 부르게? 이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목이 안 좋다는 게 목은 괜찮은데 이제 그 소리가 지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여우 모든 모습 뭐였지?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Yes, 이런 느낌. Yo. 아직 좀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식. 가장 탐나는 보컬 파트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곡들 중에 뭐가 있지? 우리 곡이? 저는 그 뭐가 있지? 워킹 온 더 문 말고 뒤집혀버린 경계선 위로 운명이 걸린 주사위를 던져 한 번 더. We're running on. It's better than war. 여기는 가성 말고 원래 진성을 해줘야 되는데 제 진성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높아요 저한테.
낙표한. 와, 낙하산은 펴지 않을게요. 와, 그, 뭐 어떻게 했었지, 내가? 처음이 뭐야? 난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불안한 적은 없었어요. 어쩌죠? 너무 떨리는지 숨이 잘안 쉬어져요. 이제 출발선 위에 두 발을 떼면 Starfly 눈부신 Skyfall Jumping to you. 10, 9, 8, jump. Ready, set, go, jump. 두려움을 안고서, baby, I'm diving for you. Jump. 3, 2, 1, jump. 이제 손을 놓으면 더 높이 오르겠죠. 발이 땅에 닿지 않는데도, 네가 날 띄워, 비행기 태워. 낙하산은 펴지 않을게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높아요, 저한테. 에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해요, 여러분. 박수. 기억력 짱 좋다. 야생 돌때 했던 거랑 똑같이 봤구네. 이게 제가 영상을 많이 봤어가지고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벽 잡고 부르면 곰잘 나온대. 발이 땅에 닿지 않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인플루언서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사실 너무 길어요. 4분 동안 랩을 해가지고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돈으로 살수 없는 걸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여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조차도 바꾸 나는 안해 포기. 랩을 하는 애들 딕션 구린 것부터 다시 보여줄게 차이. 마실 나온 김에 동네 애들 정리하러 왔지. You wanna rapster? 아니면 trapper? 아직 멀었어. Chart win top. Better, 랩을 better. 난 작업실 없이 가사 적고 짬을 냈어도 랩에 더 신경을 쏟아. 듣는 사람 없어 아직 배고파. 내가 만든 내 스킬은 트레이닝보다 내 공이 제일 높아. Yeah. 요런 느낌인데 그냥 이 상태로 랩을 쭉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 4분 동안 그것만 하는데 그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지금 하면은 이게 배가 이게 복식으로 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는 나 나는 너. 이거는 야생돌 프로그램이라는 걸할때 제가 중간에 그걸 불렀었는데 그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Yeah. 빰. 뽀뽀봄. 따단 딴딴뚠. 뚜루룬 뚠.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어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우우우우 걸. 뺨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신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에이요. 난 어쿠스틱해졌어. Tell me what you want for me. 가장 예쁜 나이에 실컷 사랑해봐야 돼. 에이.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스웨기. 걔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난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어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요런 느낌. 그렇습니다. 요렇게 했었어요. 우리 여비 형 왔네. 여비 형 들어왔는데 나 갑자기 막 노래 부르고 있으면 좀 그럴 텐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Yes. 지금 라방 보고 있는 소다들한테 프리스타일 하는 거 어떠냐. 근데 제가 프리스타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요즘 좀 하고 싶은 게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프리스타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못하거든요. 주제를 아무거나 뭐 소다 야오 소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막혀 막 왜 안 되지? 소다 야오 될 대로 되라고 해. 어 그거 그 친구는 이제 인스트루멘탈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 내가 녹음을 하려다 말았었구나. 야우.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어 어 요, 요.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해. 요. 난 JS, when we go, 믿음직한 T, AM flow. 몇 개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 일곱 명의 경직도. 여러모로 배워가는 중, 천천히 완성되는 my group. 머릿속에 청사진의 길을 길을 keep me 보이지 않아 망할 길 yeah yeah 주사위는 굴려졌고 에이 신호탄은 발사됐어 yeah Young Street 이 길 위를 걷지 마이크 위에 나의 노이 트랙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 모두가 날 수배해 K-pop 아이돌 래퍼 힙합이 맞는지 정의 내릴 수 없지 facts yo 무대 위를 채우는 걸음걸이는 sweet 간혹 가다 마주치는 연인의 빛 쓸모없는 멋들은 버려버리는 fit 내가 랩하면 모두 리듬 타고 움직임 구성을 채우는 우리 감각 삐뚤어진 세상을 맛봐 비어있는 액자를 색으로 채워 높아진 너의 어깨를 밟아 Let's dance like a future like a 나 놀게 놔둬 너 뭐해 지금 있는 일 없으면 나와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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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요렇게 이런 거 했었습니다.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이거 녹음을 하려 했는데 아 녹음을 하니까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 라이브 할 때 몇 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녹음에서 들리면 이게 너무 거 뭐야 너무 완전 뭐야 뭐라 하지? 다 들리기 때문에 저는 노래보다는 예 여러분 랩을 랩을 하는 게 훨씬 듣기 좋으실 거예요. 지성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비 와요? 큰일 났네. 어, 뭐야, 미드나잇? 오케이. 미드나잇은, 미드나잇 가사를 봐야 돼요. 제가 미드나잇 또 헷갈려가지고. 요, 요, 요. 이거 인스트루멘털이 없어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Yeah. 밤이 찾아오면 너도 찾아와 내 머릿속을 채워놓고서는 떠나가 난 오늘도 밤을 새우고 눈을 가린 채 눈물 흐르는 너의 모습이 떠오를까 왜 널 그리워 그리워하는 나의 모든 감정은 너를 떠올리고 난 제자리 걸음 날 떠나가 버린 사랑은 달에 빛을 담아 내게 미련 이란 이름의 밤은 끝나지 않아 요런 느낌 또 기억해줘? 이거는 기억해주는 그
저희 너란 별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저희 수록곡 중에. 근데 원래 가이드 할 때 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가이드로는 이별 버전이었어요. 그 너란 별이. 그래서 아 어딨지? Baby you, baby you. 마지막까지도 이게 원래 뭐 가이드가 어딨어? Baby you. 마지막까지도 스툴지 않도록. 어 여기 있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근데 이건 가사를 봐야 돼요. 약속해요. 어디 있어? 원래 게 어디지? 어디다. 원래 그걸 불러주면은 행복했던 추억은 묻어둘게. 내 가슴 아파도 다 잊어볼게. 괜찮아. 힘들었던 기억은 버리고 가. 아직은 아파도 지워질 거야. 괜찮아. 요런 느낌이었는데 랩 부분만 드릴게요. 그래 너라는 사람을 잘 만났어. 후회 없도록 그렇게 사랑했어. 나 바보처럼 너를 놓쳐 붙잡아도 너의 그 슬픈 표정에 보내주는 바보.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에게 주었던 상처는 가슴 깊이 흉이 남아졌고 나 덕분에 마음 아파하는 너를 생각하면 이젠 잊으려고 말해 뭐해 고민은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멍청아.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만들어졌는데 더 시간 끌지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얍. 이게 그거예요. 새로운 버전이라기보다는 그 이 너란 별 그거를 뭐야 하기 전에 가이드로 이제 요렇게 가사를 써서 요렇게 할래요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뭔가 이별 말고 좀 다르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재주 형이랑 이제 다시 해서 너란 별이라는 노래가 탄생한 겁니다. 아 방금 김지성이랑 헤어짐. 되게 예 완전 좀 슬프게 썼었어요. 완전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성이 목에 걸리는 합격 목걸이. 어 노 땡스 들려달라고. 와 노 땡스 진짜 오랜만인데? 아, no thanks. No. 이게 인스트루멘탈이 있을 텐데. 와, 진짜 오랜만. 빰빰빰빰빰. You can pass me, you can chase me. 너는 절대 내겐 안 돼. 자신 있으면 부딪혀봐. Will bet에 자극하지 마. 덤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누구도 날 말할 순 없어. 멈추지 않아. No thanks. No
뒤돌아보지만 no thanks 물러서지 않아 no thanks 뒤돌아보지만 no thanks 여기란 말 여기에 다 내려놔 기회를 잡아 yeah. no thanks 자자자 It's too late 나 인내심이 부족했어 oh, No way 틈을 파고들어 날카롭게 숨겨진 발톱을 내게 더 드러내 너 그냥 복잡한 건 싫지 딱히 멋없으니 단숨에 놓치고 막 흔들어 미친 듯이 내 앞을 가로막는 누구든 상관없지 내 자리 탐내지만 누구든 어림없지 맞아 요런 거였습니다 주지 않아 no thanks no thanks 물러서지 않아 no thanks no thanks 포기란 말은 여기에 다 내려놔 빛는 기회를 잡아 새로운 세상이 내게로 와 네, 이 친구는 되게 추억이었고요 뭔가도 맞아요. 이런 것도 했었어요. 추석에 야생돌 다시 봐야겠어. 아, 근데 야생돌을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추억이에요. 좀 그만 얘기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진짜 이거 약간 뭔가 나중에 한번 좀 살살 잊혀질 때쯤 한번 정주행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빠져나오질 못하겠어 그 프로그램에 약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덥네 또 끄니까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같은 느낌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바람이 계속 저한테 향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올려야겠네. 올라가. 아, 됐다. 지성이 피부 관리 비법 있니? 저는 피부를 진짜 관리를 너무 안 하는 편이어서 문제예요.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게 돼요. 그, 귀찮은가 봐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에 훅 간다. 관리해야 돼. 맞아요. 아, 저 요즘 그래도 선크림을 좀 바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물론 안 바르긴 했거든요. 요즘 그래도 좀, 바르고 하고 있어요. 아이돌은 19에서 20살 진짜 열심히 관리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제가 말끔한 편은 아니에요. 아, 오렌지 머리 다시 할 계획 있으신지. 아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진짜 나중에 가선 하지 않을까요? 오렌지 머리? 뭔가 되게 안 받는 색이었던 것 같아요, 오렌지 머리는. 저한테. 물론 귀여워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예.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지성이 작업실 오면 보통 몇 시간 동안 있어? 모르겠어요. 이게 때에 따라 다른데, 뭔가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고. 맞아요. 어쩌다 오렌지 머리를 하게 된 건가? 제가 그때 이제 샵 선생님한테 오렌지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 색깔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메이크업하고 세팅하면 되게 이쁜데 이제 막상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다 생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우 그렇군 이렇게 됐던 거죠. 하필 생활에 가장 많이 비춰질 때. 맞아요. 제가 그래도 진짜 머리가 저 안 해본 색깔이 진짜 없거든요. 진짜 웬만한 건 진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색깔 해봤어? 저 색깔 해봤어? 다 물어보셔도 아마 다 해봤다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웬만한 건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제일 잘 맞았던 색은 그레이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머리가 그때 이제 짧게 그레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잘 맞았는데. 초록색 했었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초록색은 이제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해본 적 없고 끝에만 이렇게 초록색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도 근데 나쁘진 않았었는데 제가 말하기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약간 투톤돌 느낌이어서 진짜 투톤을 웬만한 건 다 했었어요. 투톤도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는 비 올 때 그 노래 되게 많이 들었는데 헤이즈 선배님 비도 오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지성이 핑크도 했어? 핑크를 안 해봤어요. 유일하게 안 해본 게 핑크인 것 같아요. 핑크는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요. 핑크는 내가 왜 안 했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나랑 안 맞겠다라는 색이 핑크였어요. 약간 제가 피부 톤이 밝은 편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편이어서 하늘색 머리 안 해보지 않았나? 파랑 말고 하늘. 하늘색도 했었어요. 파란색에서 이제 색이 좀 빠지면서 아예 하늘색이 됐었는데, 예. 저 웜톤이죠. 아닌가? 예, 웜톤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 계획은? 일단 추석 때 스케줄이 있냐 없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지성아 대학교 축제 와줘.
불러주시면 가는데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지성아 회 좋아해? 저 회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밥이랑 회 되게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여름이어서 또 많이 안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꽂힌 음식이 있나요? 요즘에 꽂힌 음식? 뭐가 있지? 뭐였지? 저 그거 그 마라샹궈 예전에 여비 형이랑 먹었을 때 우와 이게 뭐야 이랬는데 최근에 먹으니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마라샹궈도 맛있더라고요. 여비 형이 물들여놨습니다. 지성이는 always 라멘이지. 아 라멘 진짜 좋죠. 라멘 좋아요. 매운 거 잘 먹어?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1단계로 시켜서 먹어요. 그 마라샹궈는 탕보다는 샹궈예요. 선지국도 맛있게 먹어요. 선지해장국 이런 거. 좋아하는 색이 뭐야? 블랙 앤 화이트. 그런 느낌. 근데 옷을 제가 이거 제가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보세 옷이에요. 완전 싼 거. 그렇게 막 비싸고 이런 것보다 뭔가 이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요즘 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좀 단순해도 포인트가 있는 옷들, 디테일 있는 옷들을 좋아해요. 요런 거 요런 카라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뭔가 디테일이 있는 거. 제가 옷을 진짜 안 사는데 오랜만에 사봤는데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라 되게 싼 거 있잖아요. 완전 질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거.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패한 바지만 두 개예요. 길이도 안 맞고 뭔가 역시 너무 싼 거를 사면 안 된다. 너무 싼 걸 샀거든요. 한 15,000원, 2만 원 이런 거. 그래서 바지가 길이도 안 맞고 그리고 그 사진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잘못 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봐야죠 여러분. 실패는 진짜 해봐야 됩니다. 비가 올 때 가장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비 올 때? 비 올 때 그냥 뭘 먹어도 좋아서. 비 오면 뭔가 배가 고파지지 않나요? 아닌가? 스타일이 항상 지성이랑 잘 어울리는 걸로 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성이도 언젠가 비 오면 파전에 막걸리라고 하는 날이 오겠지. 글쎄요. 이건 뭐 나중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술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나가 그렇게 유전적으로 잘하는 저희 집안이 아니어서 저도 그렇게 파전에 막걸리요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는 못 할 것 같아요. 약간 잘 못 마실 것 같은데. 재준 오빠 옷장에 포인트 되는 옷이 많아?
아, 아니요. 그냥 그렇게 막 뺏어 입진 않고, 뭐지? 그냥, 아, 뭐 입지? 하다가 그냥 이제 슥 옆에 봐서, 아, 오늘은 이거다 하고 입는 거죠. 네. 지성이는 요구르트 먹어. 그럼 요구르트 먹어야죠. 지성이 작업실에 항상 두고 먹는 간식 같은 거 있어? 간식?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해. 어, 이거 있어요. 어, 롯데리아 케첩. 하나는 맥도날드인가? 모르겠어요. 네, 케첩만 두 개 있습니다. 뭘 시켜 먹어야 되긴 하겠다, 지금. 네. 노래 만들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 가사 쓰고. 어, 저는 노래 만들 때는 일단은 그 트랙을 먼저 할 때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 때는 사실 힘들어요. 아,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저거, 저거. 이렇게 하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뿌듯한 그게 있죠. 먹방 좋다. 먹방 하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라이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살살 각을 재야 돼요. 충성. 지성이 비트 찍는 강의 준보 중. 어, 나중에 진짜 해드릴게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중생.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손 예쁘다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아, 제가 손톱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손톱이 진짜 안 이뻐요. 그래서 조금 뭐지? 맨날 손 보여드릴 때 좀 그래요. 지성이 랩 속성 강의 듣고 싶어. 사실 랩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실용적인 꿀팁 몇 개? 물론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은 오래 걸리니까 실용적인 거 랩할 때 일단 발음 있죠. 발성 다 필요 없고요. 발음. 발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발음은 항상 약간 영어하듯이 굴려서 하시면 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경 말고 뭐가 있지? 어, 뭐 읽을 수 있는 게 없나? 어,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이렇게 약간 뭔지 아시죠? 약간 굴려서 하는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랩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냥 뭔가 예. 줘야 될 땐 주고 빼야 될 땐 빼기만 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이것도 그냥 강약도 있지만 입에 볼펜 물고 하는 것보다 그건 사실 크게 저는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냥 발음을 영어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지? 이것보다 알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요런 느낌으로만 하시면, 네. 그렇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오늘의 라이브 방송 요약이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건전지를 빼두시면 돼요. 그냥 취한 사람 같잖아요. 내가 하면. 이거는,
결국 아, 되게 강의 진도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글씨를 굴리면 됩니다. 엄청나죠? 일단 이게 기본으로 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발성도 중요하다. 예. 진짜 발성은 그냥 이제 노래를 하면은 먹게 돼 있어요. 그냥 예를 되게 많이들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노래를 해보자면 뭐 Walking on the moon, Walking on the moon 이렇게 할 때 되게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랩을 할 때는 그냥 말하듯이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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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를 발음 굴려서 하면 랩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뭐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이것도 이제 랩으로 하면은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런 느낌.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랩은 말하듯이가 아니라 발성을 말하듯이 딕션을 굴려서 그렇습니다. 발성을 말하듯이 하고요. 딕션을 굴려서 하시면 네 여러분들 이 두 개만 기억하셔도 한 반 이상은 이제 래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혼내지 않아요, 랩 레슨 할 때. 물론 해본 적이 없지만 혼내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급하다. 한 2, 3일 안에 뭔가를 해내야 돼. 그러면은 혼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유롭게 레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유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강의비 얼마죠? 강의비는 1회 20만 너무 비싸죠. 네. 하지만 우리 소다분들이 배우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그냥 이렇게 가끔씩 라이브 켜서 알려드릴게요. 레슨계 거의 밥아저씨 선생님 어때요? 참 쉽죠? 계좌죠. 네, 여러분 이제 살살 넥스트 레벨 넥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캡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이 캡처 타임 어떻게 할까? 아, 좀 이상한데? 삐 여러분 캡처 하셨나요? 너무 빨랐다면 다시 됐습니다. 뽀가래 주십시오. 일로와. 뭐야 내가 뭐 했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손키스? 손키스 오케이. 방금 뭐죠 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양이도 해줘. 죄송합니다. 플라잉 키스는 뭐예요? 날아서 해야 되나? 아, 죄송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지금 한 2시간 좀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 1시간 40분 정도 했어요, 여러분. 또 이제 레슨은,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면 주기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p lesson. Yo. 진짜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의 요약. 오늘 라이브 방송 요약.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두세요.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찼죠?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계속 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끄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알찬 방송이었죠. 오늘은 굉장히 이제 제 생각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레슨을 하게 될 줄 몰라 레슨도 하고요. 또 방구석 콘서트도 했고 성대모사는 아니구나. 성대모사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개인기까지는 네, 조금 아껴둬야 되니까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았고 이번 주 금요일이구나. 오늘 금요일까지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얼른 가용. 알겠습니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쟤네도 고생 너무 많았어. 잘 가. 오케이. 오늘도 정반대로 꿀잠 자야 돼. 예,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 끈다. 끌게.